엄마. 왜 자꾸 와? 엄마. 커피 한 잔 팔아주면서. 아니 그나저나 유튜브 콘텐츠를 내가 하나 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는데 요즘에 그 언박싱인가 그게 유행이야. 맞아, 그 박스 까는 거. 수야, 그 네? 니네 컴퓨터 샀지? 네. 컴퓨터 그거 가져와봐. 그거 언박싱 한번 해보자. 이런 거 다 언박싱 해줘야 아직 돼. 아직 안 들었는데? 응. 자, 영기 엄마가 언박싱을 합니다. 컴퓨터 언박싱. 컴퓨터. 일단 박스를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찍어줘. 컴퓨터가 있죠? 자, 컴퓨터를 꺼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최신형 컴퓨터입니다. 자, 요거를 이렇게 뜯어요. 네, 뜯어가지고 언박싱은 이제부터입니다. 여기 소프트웨어를 콜스 그럼 뭐야? 콜스 자, 이거 사지 얼마 안 되거든. 이렇게 하면 어떡해? 뭐 하려고 그랬는데 이걸로? 이거 우리가 음악 들으려고 산 거야. 음악 들으면 되지. 연결해봐 한번. 이게 음악이 어떻게 나와? 아이패 연결해봐. 틀어볼게. 아유, 다 살았어. 야, 무섭잖아 이게. 노래가 아직 이어폰들 때문에 우리가 이게 장사가 안 돼. 뭔 소리 하는 거야? 조회수만 올라오면 되지. 다들 장사가 안 돼갖고 내가 오늘 연예인 팬사인회 불렀어. 연예인? 연예인 불렀어. 연예인? 이건 또 내 얘기 아니야? 아이고, 뭐예요? 아가, 뛰지 마라 배에 꺼질라. 아이고, 연예인. 연예인 알지, 연예인? TV 나오는 사람. 유명한 사람. 어서오세요, 정웅채 씨. 아, 저 김용명입니다. 정웅채 아닙니다. 정웅채 씨가 임 걱정하신 분이고. 아, 아무튼. 팬사인회예요, 팬사인회. 여기서 하면 되나요? 네, 여기서. 예.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장사 잘 될 일만 남았네. 아이, 서서 해줘요, 그냥. 서서야, 서서. 근데 이렇게 사람이 안 와도 될까요? 아, 연예인 불렀는데 왜 사람이 안 몰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없는데 연예인을 왜 부르냐고요. 아니 그래도 우리 애가 팬이에요. 수야, 응? 김웅수 몰라? 김웅수? 아, 몰라. 김용명, 저 아줌마 김용명이요. 김용명 맞지? 유명한 사람이래. 우리 그러면은 연기가 사인 좀 받아. 아 싫어, 나 누군지 모른단 말이야. 구본승 씨 몰라? 구본승 씨? 받아 사인 좀. 구본승 씨는 불타는 청춘에 나오는 사람이고 저는 김용명이라고요. 김용명! 이럴 건 나 집에 갈래 나. 아, 나 시간. 아, 아니 어딜 가 시간이. 시간을 떼고 가야지. 아니 허벅지가 왜 이렇게 약해? 어딜 가 시간을 떼고 가야. 돈 받았으면 선입금 해줬잖아. 20만 원. 여기 사인 하나 해주고 갈게요 그러면. 어? 야 이거 우리 가게 낙서도 해라. 남의 인테리어를 해놓은 거를. 얼른 치워. 아 이게 뭐야? 아유 인테리어. 얼른 치워 얼른. 아 유성으로 줬잖아요. 수정도 아니고 유성으로 좀 누가 해노래 거기다! 아이고 자! 으짜 나요 나나나나나 연기 엄마. 아니 커피 한 잔 안 팔아주면서 왜 자꾸 오는 거야? 아, 그거 알고 있었어? 뭐? 수 저놈이죠. 아주 나쁜 놈이더라고. 우리 수가 왜 나빠? 옆집에 있는 말티즈들고 한강 가가지고 저기 뭐야 여자 꼬시려고 서 있던 거 알고 있었어? 저 수 옆집 강아지 가져왔니 몰래? 예. 주인이 얼마나 기다리겠니? 다음부터 그러지 마. 다시 갖다 드려. 예. 그럼 그건 알고 있었어? 여기 상암동 모델하우스 좌변기 거기다가 똥 싸놓은 거 알고 있었어? 상하수도 연결 안 해가지고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어. 모델하우스에 똥을 싸면 어떡하니? 내가서 딱 깔았지. 아니 그럼 그건 알고 있었어? 또 뭐? 여기 숯카페 전단지 500장 돌리고 나서 2분 동안 쉬고 있었어. 엄마 쉬지 말고 돌려라. 2분을 줘. 2분을. 잘못했어요. 어? 그러지 말고. 우리 그 요즘에 유튜브가 유행이니까 병뚜껑 챌린지 한번 해보는 거. 그거 요즘 많이 하더라. 괜찮아. 영기야 준비해라. 야 영기야 네가 잡아줘. 카메라 찍어. 어디 있어 카메라. 왜 이렇게 추위가 산만하니? 자 뭐 하고 있어? 응. 자 병뚜껑 챌린지 할 겁니다. 자 어때? 봤어? 이야 요게 요즘에 터지는 컨텐츠라고. 뭐가 터지지? 야 연기야 더 올려라. 더 올려. 더 보여줄게. 막 올려 그냥. 이번에는 연속 4개 따는 걸 한번 보여주자고. 자 스탠바이 해. 스탠바이. 자 간다.
야, 야, 편해. 나한테 헛소리를 계속 어떻게 해? 찍혔니? 어, 찍혔어, 찍혔어. 아, 잘했어, 잘했어. 야, 이거 편해. 우리 음료수 이거 파는 거 내리는 걸 발로 차면 어떻게 이거를? 됐어, 됐어. 50만 원 나오겠다, 조회수가. 어, 누굴 찍으려고 그래? 다 찍으려고 그랬어요. 아, 이런 건 조회수 나오지도 않아. 맞아. 내가 다른 컨텐츠 보여줄게. 수맘의 생활의 꿀팁. 여러분, 흰 옷 입고 음식 먹다 김치 국물 튀기면 짜증나죠? 네. 자, 이러면 짜증나지. 이러면 짜증나잖아요. 제가 꿀팁 알려드릴게요. 응? 어때요? 원래 이런 옷 같죠? 이게 뭐라는 거야? 이게 편해요 지금. 뭘 뭐야? 소소한 게 그지? 이거를? 아유, 어떡할 거야 이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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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카페 시즌 2 연기 엄마야. 왜 왔어? 아니 저놈 저거 수 있지? 학교 땡땡이 치고 미용실 가가지고 그 머리 여기다가 막 롤 꽂고 막 이러고 있었던 거 알아? 너 이놈 새끼 너. 아니 네 코너에서도 롤 없는 놈이 왜 거기 가서 롤을 말아? 아 엄마가 롤 하나 만들으라고 그래서 나 연기랑 재밌는 거 하나 만들었어. 야 한번 보여주자. 오케이 수아 연기에 못 말려, 못 말려 정말. 야 수야 너 돈 많이 벌었나 보다. 왜? 어 그 시계 뭐야? 뭔 소리야? 이거 그린 거야. 오 못 말려 정말. 야 너 이거 왜 돼지를 갖고 댕기냐? 아 무슨 소리야 이거 강아지인데. 나 강아지한테 물어봤어. 오 못 말려 정말 정말. 오 잘했다 야 수야. 고작 이것 때문에 어 우리 스태프들이 새벽부터 지금 무대 다 뜯어고치고 안전교육 받고 이게 어떻게 된 거니? 그래 그것까지 좋은데 왜 그거 네가 하면서 왜 센터에 있을 때 귀가 이렇게 떨려? 이 옆에 내가 왜 후배들 취잡이를 해 여기서 갑자기? 뭘 후배인 동기인데? 아니 우리가 유튜브라고. 아 유튜브? 유튜브가 아주 대박이나. 맞아 요즘 유튜브 다 보더라. 콘텐츠 하나 해보자고. 어? 위원동화 하면은 어린 애들이 엄청 좋아하더라. 엄마 얘기. 애들 콘텐츠? 요거 한번 해보자. 자 내가 먼저. 옛날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그게 어느 시절이냐면 어 그래 수엄마 남편이 바람이 났을 때 그때 그 시절. 어? 그때 요 호피무늬 치마를 입은 여자한테 바람 나가지고 떠났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 연동한데 왜 우리 남편 바람 난 얘기를 해? 자극적인 게 있으면 누가 좋은 봐 거. 그걸 누가 보냐고. 아유 가자 동경잡이야. 아이고 아차 짜짜짜짜짜라라라라 반갑습니다. 아. 연기 엄마. 아, 왜 또 왔어? 연기 엄마야. 연기 엄마. 아니. 아. 우리 연기 여기 멍 봐. 어? 멍 좀 봐. 너 숫도 연기 때렸니? 연기 때렸어? 아, 아니요. 오늘 왜 이렇게 혼날짓만 해?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연기 멍 좀 보라고. 멍 봐. 다 토이어나 너를 만나기 전에 내 모습대로. 잘했다. 그딴 개그 치려면 오지 마 앞으로. 그딴 개그? 내가 도움을 주려고 여기 왔는데 말 너무 막 하는 거 아니야? 뭔 도움을 줘 뭔. 우리 유튜브 어? 컨텐츠를 내가 같이 하려고 여기 온 거란 말이야. 브이로그 찍으려고. 브이로그? 우리 그 태국 여행 브이로그 좀 찍자고. 근데 태국을 어떻게 가 지금 안 되지. 외국을 못 나가는데. 그러니까 요즘 시국에는 아니고 내가 태국에 놀러 온 것처럼 우리가 위장을 해서 브이로그를 하면 그걸 돼. 그걸 어떻게 위장을 해. 아니 된다니까. 아고주르 은사도 섭외를 했어. 자 우와. 송삭 나와봐 송삭. 어? 어? 오, 오. 어? 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사와디카 반갑습니다. 또잉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이 친구들은 안 물어요. 안 물어요. 아이고 입냄새. 아유 안 물어요. 아치. 안 물어요. 이거 되는 거야. 이게 뭔 컨텐츠야.